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 추가된 모듈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ID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Identification에서 하드코딩에서 실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개인의 얼굴이라든가 그리고 키나 몸무게, 바디세이프 등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머신러닝 모듈들이 여기 다 대체스들 할 거예요. 이번에 추가된 모듈들은 또 컨커런시 관련되는 모듈들입니다. 컨커런시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모듈들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오픈AC 시스템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슈퍼바이저, 스타트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앨리스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은 각각의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만약에 크래시, 다운됐을 때 그 다운된 크래시된 프로세스의 어떤 범위를 특정하고 한정하고 그리고 또한 크래시되었던 프로세스를 다시 살려내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슈퍼바이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개 크게 네 가지 모듈들을 가지고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했어요. 오픈에시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 시큐리티를 위한 것이죠. 시큐리티 그러니까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로 위변조될 수 없다는 것이 오픈에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참인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단지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 그 이후로 위변조가 될 수 없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오픈에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를 구동시키고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각각의 엔티티에 대응하는 각각의 어떤 프로세서 그러니까 텔레폰 북입니다. 그러니까 텔레폰 전화번호 보죠. Book of all processe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국가번호는 82번이고 그리고 010에 뭐 3344에 5566 이게 홍길동의 전화번호다 라고 한다면 이게 홍길동의 고유한 아이디가 되고 그죠? 이 고유한 아이디에 매칭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세스와 아이디를 서로 매핑시켜 놓은 전화번호부가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하는 역할입니다. 자, 홍길동뿐만 아니라 인천공항도 우리에서 만들고 있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죠. 공항도 이것 역시도 전화번호가 있겠죠. 82번에다가 뭐 010에다가 010이 아니겠네. 032가 되겠나요? 32에 332에 999 이게 인천공항이다. 그러면 인천공항의 고유한 아이디는 여기 아이디가 돼요. 그죠? 그리고 홍길동의 아이디는 얘기되고 홍길동과 인천공항이 만나서 이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트랜잭션입니다. 그 트랜잭션 하는 역할이 바로 요 캐시가 하는 역할이에요. 캐시는 트랜잭션 줄여서 TX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TXN 혹은 소문자로 그냥 TXN으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TXN of two more than two entities. 그러니까 둘 이상의 엔티티들 간의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캐시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얘를 만들어서 얘는 generating server입니다. generating server for 이 서버가 바로 이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하나의 서버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홍길동은 홍길동 서버,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서버. 두 개의 서버가 서로 간에 대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들어내는 것이 캐시의 역할이고 만들어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프로세서를 전화번호부에 등록하는 것이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를 이용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태국으로 갔다 혹은 베트남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 출국 사실이 인천공항과 홍길동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 거래가 기록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우리 액토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액토와 포스트그리 그리 SQL을 쓸 겁니다. 쓰는데 지금 당장은 이번 팟에는 액토를 넣지 않았어요. 이번 코드에는 어디 갔나요? 이번 코드에는 액토드라 하지 않고 파일을 이용해서 디렉토리와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거기 이제 어쨌거나 스타트링크에서 슈퍼바이저 이게 하는 역할이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오픈에시를 먼저 오픈하죠. 오픈에시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스크를 쓰일 거예요. 태스크가 뭘 하는 건지 use 태스크로 되어 있잖아요. 요것은 이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거는 behavior이라고 표현해요. VIOUR인데 요 behavior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또 수업시 안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루프 돌리는데 지금은 10초 간격으로 한 번씩 직녀가 호출되어서 직녀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실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느 한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해시를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해시와 합쳐 나가는 그런 실을 짜 나가는 과정. 그게 오픈해시가 역할입니다. 오픈해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마치 천을 짜듯이 짜게 되면은 그 천에 포함되어 있는 실인 그 데이터죠. 데이터는 절대로 미변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간단하게 오픈해시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직녀가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아직까지 코드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따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리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얘가 프로세스죠. 각각의 프로세스입니다.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고 인천공항이면 인천공항이고 각각의 엔터티는 다 작기 젠 서버, 제너레이트 서버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리스타트 템포러리 돼 있죠. 얘가 무슨 의미인지 등등도 이걸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코드들은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우리 교재들 중에서 엘릭스 교재 중에서 중급 3년차 아직 수업을 진행 안 했죠. 엘릭스 인 액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좋아요. 뭐 다른 책들도 너무나 좋은 책들입니다만은 특히 좋은 책이에요. 여기서 코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이번 주에 바로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 엘리스 인 액션 수업을 마치면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요 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이런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만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코드 하나하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수업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지금 뭐 다 바로 코드 하나하나씩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한 10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코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레지스트리는 간단해요. 전화번호부로 만드는 겁니다. 전화번호부에 들어가는 그 주소 이름 이게 이거예요. 비아라고 쓰겠죠. 이거 아톰 비아라고 해서 요걸 이용해서 그냥 여기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쓰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여기 persist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persist라는 게 하나 보이죠? 그렇죠? 이것을 지워버릴까요? 지우고 다시 한번 구동을 시켜보면 ix smx 이렇게 돌리보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시스템 들어가죠. 여기서 시스템의 첫 번째 우리 호출할 게 이거예요. 오픈의 시스템의 좀 스타트 링크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무슨 데이터베이스 워크에서 1, 2, 3, 4, 5, 6, 7, 8에서 100번까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스타팅 투드 캐시 구성하고 뭔가 PID가 리턴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면은 이 persis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방금 제가 지웠었는데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로 데이터베이스처럼 쓸 거예요. 쓰고 지금 이제 풀 사이즈를 100으로 잡아놨는데 이 100이 바로 이 100개의 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얘가 이제 얘도 슈퍼바이저예요. 슈퍼바이저로서 보시면 슈퍼바이저 스타로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역할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요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관리자니까 슈퍼바이저죠. 데이터베이스 워커는 그러면은 뭐냐니까 처음에 하나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여기다가 숫자를 1만 적어놓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동작시켜 볼까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 있죠. 어디였나요? 요거죠. 요것들 복사를 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하나만 딱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나. 그죠? 이게 뭘 하는 의미냐니까 이게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는 원 프로세스는 is 원 프로세스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person이 departy at 인천 에어포트. 자, 인천공항에서 10만 명이 동시에 출국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대문자를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럴 경우 이 10만 명이 각기 자신의 출국 사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액토나 포스트그리 SQL은 이걸 자동적으로 다처리를 합니다. 업무 그러니까 부하량을 분산해서 동시에 적용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용할 거예요. 나중에 이용하고 지금은 그냥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시뮬레이션 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10만 명을 기록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10만 번째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99,999명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원 프로세스는 원 시리얼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렐이 아니라는 거죠. 시리얼 프로세스, 나 패러렐.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만약에 10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프로세스를 100개를 만들어 둔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프로세스를 100개를 만들어 두면은 100개의 프로세스가 10만 명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컨커런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1을 아니고 100을 잡아두는 이유가 100을 잡아두게 되면 100명의 데이터베이스 워커가 만들어져서 100개죠. 100개의 워커가 만들어져서 100개의 워커가 10만 명의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펙이라는 말도 있고 차일드 스펙 있고 스토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인터페이스 영역을 여기가 가지고 있고 실제 DB에서 일을 하는 역할은 이게 여기 있는 코드가 다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코드를 보시면은 다 코드가 반복돼요. 그리고 코드에 일관된 구성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 뭐가 있고 유저 젠서버가 있다거나 혹은 뭐 또 다른 뭐가 있거나 있고 그런 다음에 스타트 링크라는 말이 있고 다음에 젠서버 스타트 링크 있고 쭉 내려와서 보면은 이렇게 인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고 핸들 캐스트 등등 있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옆에 있는 다른 파일들에 그대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컨커런트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서버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젠서버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있고 하나 더 뭐 볼만한 게 있을 텐데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 슈퍼바이저 캐시 여기 있군요. 캐시 있죠. 깜빡했습니다.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라는 것도 있어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좀 보죠. 그래서 자 만약에 한국 사람들은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의 사람이 한국인인데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누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할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5천만 명의 사람들의 각각이 5천만 개의 프로세스가 되었어. 5천만 개였어. 요것이 프로세스죠. 되어서 요것이 어느 한 컴퓨터의 CPU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곤란하죠. 그죠? 5천만 개 프로세스가 어느 한 컴퓨터나 서버나 클러스터에 돌아오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출국하는 사람들만 그 출국하는 사람 각각에 대응하는 프로세스, 그죠? 이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를 홍길동이 출국할 때만 서버로, CPU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홍길동이 출국하고 나면은, 혹은 뭐, 귀국하고 나면은 더 이상 얘는 서버 프로세스에 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서버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천공항은 어떻게 되나요? 인천공항은 항상 온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항상. 이 프로세스만. 그죠? 특정 프로세스는 항상 있어야 되고, 특정 프로세스는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고, 나머지는 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홍길동이 또 출국하거나 할 때 또 나와서, 이 대응하는 프로세스. 홍길동 프로세스를 불러와야지, 홍길동의 고유한 데이터를 같이 불러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니까, 프로세스마다 고유한 자기의 데이터 영역을 가진단 말이죠. 그죠? 홍길동에 대한 기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불러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어떤 프로세스들을 CPU에 남겨놓고 어떤 프로세스를 내릴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다이나믹 프로세스 슈퍼바이저의 역할입니다.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또한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추가된 모듈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성된 것들은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단순해요. 상당히 간단한 코드들입니다. 매출되지도 않습니다. 이 코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 각각의 입출국을 공항에서 제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걸 이용을 해서 세계 전역에 이 각각의 국민들이 어느 국가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럼 세계 전역의 공항 각각의 입출국, 각각에서 한국인의 입출국이죠. 한국인의 입출국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이동을 한국 이민국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위에 보면 몇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해서 코리아와 베트남 지금 두 개를 책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릴.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입출국이 베트남에 있는 공항, 그죠? 지금 에어포트를 호치민 에어포트와 인천 에어포트 두 개를 지금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천공항에서 빠져나가는 홍길동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호치민 공항으로 전달되는 메커니즘, 그죠? 그거 이제 일종의 디스트리뷰션이죠.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인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그 자세하게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세계 각국에 산재한 한국인들이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를 이동하는지를 한국의 이민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니까 스탠다드 트래픽이라는 게 있고 스탠다드 가버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자여권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전자여권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코드 수정 없이 금융이라든가 혹은 뭐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등등의 인프라죠. 뭐 정부라든가 등등의 인프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죠. 일단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드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막연히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만 막연히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코드들을 수정 없이 여기 있는 코드와 지금 아이디에 있는 이 코드들이죠. 여기 있는 코드들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의료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이나 자율주행에 적용을 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트래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이것을 테스트용으로 자율주행 플러스 교통 제어, 그죠? 그리고 금융, 그리고 시청 읍면동 사무소 이런 거죠. 읍면동 사무소에 이 전자여권 시스템의 코드들을 99%를 그대로 두고 1%만 수정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거예요. 그게 이건 다음 에피소드 주제가 아니고 다음 아마 8번이나 9번 정도 가서 이 시스템을 보게 될 겁니다. 일단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한 점을 고려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이 코드가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코드를 구성한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드를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100% 바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아마도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코드 하나하나 그리고 이 각각 이 아규먼트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이런 아규먼트가 여기 있는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Alice in Action이라는 데서 많이 참조했어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Phoenix in Ac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코드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코드들 그죠? 이건 바로 이번 주에 수업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에 수업 진행하고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 있는 수업을 들으시면은 여기 있는 코드 하나하나, 아규먼트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길래 과연 그러니까 5천만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동작할 거잖아요. 5천만 개의 프로세스가 그냥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executed dynamically. 칼리 엑시큐트 됩니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않는 프로세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슬립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밑으로 떨어져 나와요. 일종의 가비지 크래싱 같이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걔가 다시 뭐 제주공항을 이용하게 되면은 다시 그 프로세스, 홍길동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면은 홍길동의 프로세스는 슬립 모드로 들어갔다가 홍길동이 나중에 제주공항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메모리로 분류하여 그게 다이나믹하게 슈퍼바이징 합니다. And the supervisor.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폴트 토러런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폴트 토러런스. 토러런스가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시스템은 다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은 정상 동작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약에 크래시 한다면 if one process crashes then how to remedy it을 어떻게 그럼 remedy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 구현되어 있는 코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remedy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시스템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 캐시 등등 있고, 그리고 각각에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뭐 슈퍼바이저 스타트, 여기는 슈퍼바이저 스타트인데 데이터베이스 워커에는 그냥 젠 서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젠 서버가 있고 여기는 또 젠 서버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없고 여기는 젠 서버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레지스트리 스타트, 젠 서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슈퍼바이저도 없고. 그죠? 이렇게 왜 어떤 파일들은 젠 서버가 있고 어떤 서버 파일들은 그것이 없고 어떤 거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어떤 거는 슈퍼바이저가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차일드 스펙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들을 주로 설명하는데, 그 설명한 내용이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폴트 토러런스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방금 같이 그렇게 구성을 함으로 해서 어느 한 프로세스나 어느 한 모듈이 크래시한다 하더라도 그 모듈의 크래시가 미치는 영향을 중간에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한 내용들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모든 내용, 서버를 만들어내는 것,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거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서버입니다.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인천공항이라는 서버죠. 이런 인천공항과 홍길동 각각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캐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실제 인천공항이나 혹은 홍길동에게 할당되는 것이 이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을 구동하는 모듈과 인천공항을 구동하는 모듈이 같아요. 그죠? 신기하죠? 그냥 인천공항도 또 하나의 홍길동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쨌거나 하나의 서버에서 지금 다 동작하도록 구성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의 서버가 어떻게 하나의 컴퓨터가 지금 코드는 one computer do jobs, do all the jobs in the code. 자, 근데 어느 하나의 컴퓨터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들을 여러 컴퓨터들을 어떻게 distributing computer resources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다음 에피소드의 또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는 실제 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코드들이죠. 이 코드들이 인천공항에 만약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는 별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별다리 하는 거 없이 그냥 전화번호부만 관리하고, 실제 우리 ID 파트 있잖아요. ID에 얼굴 인식을 하고 이렇게 뭐 지문 인식을 하고 하는 상당히 CPU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이런 컴퓨팅들 있잖아요. 이런 컴퓨팅을 인천공항에 설치된 서버가 처리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어디 뭐 라오스나 이런 나라에서 대형 서버를 설치한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대형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공항에서 이용하는 공항 이용객들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것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엘릭스 수업을 팔로잉을 하셔야지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요 책은 수업을 이미 올렸죠. 강의가. 그리고 남아있는 책, 요 책과 여기 있는 이 책, 요 두 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요 두 권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하니까 요 수업을
끝까지 팔로우 하시면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에피소드 등등 지금 제가 코딩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코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